종목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목표는 5% 플러스입니다. MTNW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W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입니다. 시장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뭐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리가 개선되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바닥이라는 인식이 또 강했던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일 거래소 지수 일단 뭐 음봉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진정 여부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거래소 지수는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2150포인트 때까지 60일선 근처 반등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음봉을 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온 만큼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안정돼 있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 또 이렇게 배트를 짧게 잡고 단기적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잘 먹히지는 않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좀 보수적인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다미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해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오늘 4.5% 상승을 하다가 5% 목표가를 도달을 못했습니다. 자, 뭐 이 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히토류 관련 이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제 이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낼 때 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주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 아직까지 지지 여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금 더 전일 대비 소폭 뭐 약보합권이지만은 보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정산애강입니다. 뭐 배관 또 이 그 PVC 배관 급탄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소방용 친환경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 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이고요. 또 최근 1,300만 톤의 CPVC에 대한 배관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베트남 시장, 해외 시장을 공략해서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점, 이 점을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2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대량 거래 이후에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거래량 감소 이후에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이나 5일선 추세를 가지고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바닥라인에서부터요 굉장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거래량은 바로 주가의 그림자다.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편입은 제가 이 동시호가 종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수익은 5% 수익 나면 차익 실현, 또 손실은 마이너스 5% 나면 손절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바로 정산 애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둔 지금도 양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2,107포인트 가리키면서 호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닥은 72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0.6%의 내림세 현재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호가 분위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먼저 보시면요. 1위부터 4위까지는 파란불이고요. 셀트리온 혼자 견주합니다. 이 램시마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타내면서 주가 연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대 가까운 달력 유지하면서 2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은 호가 부근 와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보합권에서의 내내 등락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주가 방향 위로 틀어내면서 호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0.3%의 오른세고요. 5만 9천 원 선을 다시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시제ENM은 2%까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8만 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신라진도 빨래갑을 켜내고 있고 4위와 5위 헬릭스미스와 HLB는 2%대 내림세 보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이었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일본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까지 최근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2,107포인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오늘 2,111선에서 어제 종가 근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2.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출발한 것을 확인하고 국내 증시도 10시 30분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2,10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0.1%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6%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4포인트 정도 내려왔고요. 오늘 72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72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수급도 점검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방향이 최근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기관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거래소에서 오늘도 샀습니다. 1811억 원 사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하게 사냅니다. 연기금 무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거래소 시장에서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1025억 원 매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보시죠. 보시면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관은 거래소를 반대로 강하게 팔아냈습니다. 1080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 역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동반해서 650억 원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특징주입니다. 현대, 롯데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경협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측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이 트램을 수주를 받아서 폴란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를 나타냅니다. 5.6% 오름세 보이면서 2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개장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발 자체도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하면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파라다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레포트 효과를 톡톡해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하반기부터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고 리조트 사업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다라는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주가가 5월 30일에 한 15,000원 선에서 최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6월 들어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8%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1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 변화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